5.23 패치 요약 정리입니다. 일라오이 새로 나옵니다. 촉수물입니다. 루시안 궁 1렙부터 졸라 세다고 궁 1렙 데미지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랑 깎았어요. 기본 데미지가 낮아졌어. 모데카이저 Q 3타가 너무 세다. 탁탁 정면 Q 하지 말라고 3배 3배 6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을 조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66렙 찍으면 드래곤 여전히 세요. 미스 포춘! 니 존나 쌤! 체력을 50을 깎아버렸습니다. 기본 체력을. 그리고 W로 너무 빨라집니다. 살짝 깎았어요. 바드! 종이 늦게 나와! 빨리 나옵니다. 15초. 스카너! 기둥이 늦게! 15초 빨리 됩니다. 아지르! 조금 더 이쁘게 움직일 수 있고 W 병사 때리는 거 어택당으로 잘 됩니다. 앤쉬! 원래 Q가 5발이 전부 다한 몸으로 전부 다 크리티컬 적용되는 게 5발 전부 다 따로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뭐냐 3발 루난 사면은 3발, 이것도 됩니다. 자, 제드! 세졌어. 자, 질리언 경험치 주는 걸좀더 쉽게 줄수 있게 하한선이 정해졌고. 카직수! 방어력 조금 오르고 Q 마나가 적어져가지고 정글 돌기 쉬워졌어요. 케이틀린 두 손으로 쏘는데 너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데미지 감소형을 조금 낮췄습니다. 퀸 Q가 진짜 실명입니다. 사거리가 300으로 살짝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사거리 조정 뭐 여러 가지로 막25좀 올려주고 50 올려준 애도 있고 막25 깎은 애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탐켄치 버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애매하니까 계속 버프할 거라고 계속 버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거리 깎았어요. 토글 스킬 경영 스턴 쳐맞으면은 Q 못 끄고 Q 켜고 이러는 스킬들을 스턴 맞아도 켜고 끌수 있게 바꿨습니다. 챔피언 크기 변경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랬는지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자, 아이템 사냥꾼의 부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살짝 올려줬습니다. 충전업 물량 약간 피를 더 많이 올려줍니다. 100에서 120이 됐어요. 125가 됐어요. 구인수의 경록은 졸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300원 비싸졌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데미지를 낮췄어요. 마법부여 민병대 20분부터 자동으로 민병대가 달리는 대신에 못 삽니다. 초반에 사시던 람머스 헤카림 트위스티드 페이트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꼬시다. 자, 그리고 협곡의 전령 너무 셉니다. 이거 한번 잡사 보소 패치. 자, 협곡의 전령이 약해졌습니다. 사망 시간 초반부터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자동 민병대 효과, 아까 그거죠. 20분. 포탑! 1차, 2차 포탑 체력 500 추가요. 정글 몬스터 조정, 마저를 조금 더 깎았습니다. 강타, 5초 빨리 리필 됩니다. 그냥 준 거예요. 자동 획득 골드,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 챔피언 처치 시 획득 경험치, 이거 더 늦게 나와요. 자, 획득 경험치, 살짝 줄였습니다. 10%. 같은 레벨. 이동 시 유닛 충돌, 진짜 개 같아가지고 희한했는데, 이동 시 유닛 충돌 관련돼가지고도 미니언이랑 충돌되는 거15% 줄어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된 거요. 자, 그리고, 미니언 압박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편이 상대보다 졸라 세면 우리 미니언이 세가지고 라인을 저쪽으로 밉니다. 자, 특성! 천둥군주의 호령 3대 치는 거 그거, 이 30초에서 20초가 됐고요. 또, 뭐 됐지? 가서 보죠. 헷갈리네. 나라고 다 외울 순 없어. 여기 있네요. 천둥군주의 호령, 이거 20초 됐고요. 굳건한 결속 혼자 있을 때 4%, 둘이 있으면 8%인데 2%로 낮췄습니다. 인내심 툴팁 버그입니다. 25% 20%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승급전 도우미. 이거 승급전 다시 올라오면 1승 공짜로 준답니다. 채팅 기록. 채팅 기록이 1대1로 하고 막 이런 거는 뭐 100개까지가 남는 됩니다. 자, 아이템 세트 서버 저장. 역시나 서버 그냥 저장이 됩니다. 게임 인터페이스 아이콘 버그 관심 없어요. 버그 수정 여러 가지 버그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 드리려고 할 바에요. 찾아보세요. 한국 서버 안정 수정 사항. 툴팁 미싱 돼 있던 거 툴팁 고친 거예요. 출시 예정 신규 스킨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용절의사 트리스타나. 아, 지존 귀엽다. 자, 죽음의 군주 아지르. 야, 멋있다. 근데 하는 사람이지 하는 사람만 하죠. 나무정령 헤카림. 아, 로리는 역시 최고의 아님이 사시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용맹한 보람 술통 파괴자 들어가서 히히카드 닮았어요. 백색의 라이즈 날생 화살 바루스 판타지 컨셉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나옵니다. 끝! 5.23 패치였습니다.